제주 겨울의 얼굴 동백꽃, 그 아성에 도전하는 명물이 있다는데요. 제주의 겨울에 참 유명한 게 바로 동백꽃입니다. 그 동백꽃만큼이나 더욱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우리 제주의 바나나. 아니 이곳에 오게 되면 바나나를 수확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지 참 찾기가 힘드네요. 자, 어? 바나나! 강추위에도 끄떡없는 제주산 바나나가 떴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제주산 바나나. 그 매력에 다들 바나나. 시흥 1위 동백마을에 있는 바나나 농장을 찾았습니다. 동백꽃 명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바나나.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어머나, 그런데 바나나에 놀라기 전 엄청난 바나나 잎에 기선제압당하고 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농사 접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수확 중이잖아요. 자꾸 막 떼고 계시길래 난 또 하는 농사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다 익어서 이제 네. 수확해야 돼요. 아, 이제야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예, 예. 와, 근데 잎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 예, 네. 한 2m50에서 큰 거는 3m까지 자라요. 이파리가. 이곳만의 특별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무농약. 여기는 지금 5년째 재배하고 있는데 뭐 농약대를 갖고 다니고 그런 것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예. 안전하게 예.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예.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제주산 바나나. 생육 환경을 맞춰주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에 착안해 열대 지방이 아니라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묘종 식재 후 8개월쯤 지나면 커다란 잎과 꽃대가 나오는데요. 꽃대 크기가 자그마치 3척 반이라네요. 이쪽에 꽃이 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쪽에 열매가 형성이 되고 이 떡잎이에요. 이것이 떡잎이고 아~ 한 손 한 손 나오는데 여기 꽃 있잖아요. 그럼 설마 예, 이게? 예, 이건 바나나고 이건 바나나. 꽃 떡잎이고 이렇게 다 떡잎으로 감싸 있으면서 하면서 한 손 한 손 이렇게 한 손에서 버려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바나나가 예, 예. 이렇게 깜찍하게 예, 와 자라는구나.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내려올 예, 거겠네요. 쭉 그러면. 내려오면서 약 열 석단까지 이렇게 단수가 나와요. 이거 지금 먹으면 무슨 맛 날까요?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네. 꽃대가 나고 다시 3-4개월이 지나면 바나나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한때 사양산업이라 치고받던 바나나 농사. 하지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제주산 바나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나무를 수확할 때 수확하기 전에 미리 이새를 항상 이렇게 키워둬요. 이새? 예, 이 이새를 키워두면은 연중 1년에 한 번씩 생산하게 되는 그런 점으로 갑니다. 그 스케줄로. 아,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 사이클이 예, 돌아간다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이제 엄마 바나나가 있고 옆에 또 아들 바나나가 있겠네요. 예, 예. 아들 바나나가 있어요. 딸.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컨디션 좋습니다.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예, 여기 할 일은 수확은 우리가 하고 네. 이파리가 이거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요거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예. 뜯은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쓴다고요? 예. 여기서 깜짝 퀴즈. 바나나 잎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산으로 쓴다. 아니 부채가 제격이다. 아님 식용? 이 중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이런 조그맣게 한 40cm로 잘라서 뭐 쌈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 그 밑에 놓고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 이게 버리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 항암 작용 등의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바나나잎. 아니 바나나를 다 따긴 땄는데 아 저는 노란 바나나 먹고 싶어요. 예, 이 바나나는 아직 저 후숙이 안 돼서 못 먹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와! 노란 바나나. 예. 네. 드셔보시세요. 그렇죠. 바나나 네. 노란색이어야죠. 네. 자 가장 네 실한 놈으로 해서 제가 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네. 대표로 네.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향이 되게 좋아요. 예. 이거지. 바나나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바나나 몇 개 드세요? 저는 주스로 아침에 우유에 타서 먹고 또 점심 때 배고프면 항상 그 점심시간 되기 직전에라든지 아니면 네. 저녁에 간식으로 항상 간식으로 먹기 좋고 영양 만점인 바나나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으면 별미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맛있는 변신의 비밀 이곳에 있답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바나나 빵이요. 바나나 빵 안에는 당연히 바나나가 있나요? 바나나로 반죽했으니까 들었죠. 바나나가 지금 50% 이상 들은 거예요. 아, 바나나 안에 그러니까 검은 색깔 요거 동그란 것들 네. 요거 요건 뭐예요? 요건 이것도 바나나예요? 아니요, 그건 아로니아를 건조시켰어요. 건조시켜서 곰명처럼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로니아를 그냥 생과일로는 먹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때 바나나랑 더해서 먹으면 더 좋겠네요 보니까. 그쵸. 이야, 방금 구운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네. 네. 바나나 빵에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떤 맛일까? 설탕과 물이 안 들어갔어요. 물이 안 들어갔다고요? 바나나의 단맛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죽을 해요? 바나나에는 수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잼도 만들고 저희는 와인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 수 있어요. 친환경 무방부제로 건강한 바나나 그 자체. 본연의 재료로 탄생시켜 풍미 만점인 잼과 바나나 칩. 다이어트와 피로 회복에 좋은 바나나 식초는 음료는 물론 조리할 때도 제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바나나. 이러니 안 반할 수가 있나요? 이게 다 무농약 제품으로 만든?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바나나 쉽게 말하면 잼인데 약간 형태가 다른 저희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조금 기능을 조금 더 좋게 만든 그런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는 빵에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바나나로 만든 식초를 가미하면 그 소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샐러드에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더 흡수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정종우 리포터. 바나나 식초 맛 어때요? 신데요? 당연히 쉬어야죠. 이제 식초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 이거 먹기 전에 보다 지금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됐어요. 자, 우리 제주에도요. 정말 이렇게 바나나를 이용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많은 바나나 제품들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와, 형님, 요거 드시고 더욱더 피부 이쁘게 바꾸시기 바랄게요. 아, 나도 아. 제주의 자연을 품고 건강하게 자란 바나나. 추운 겨울에도 노란 빛깔로 내 몸에 활력을 안겨주는 제주 바나나에 모두 환해보세요.